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오는 27일 군 입대를 예고하며 주현미씨와의 남다른 사제 케미도 자랑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방송된 SBS 파워F의 2시 탈출 컬투쇼 특선 라이브 코너에는 트로트 퀸 주현미님과 트로트 프린스 김수찬씨가 출연했는데요. 이날 주현미님, 김수찬씨는 스승의 날 전전날 특집 조합이라는 말에 조금은 민망해했습니다. 김수찬씨는 대신 남매 같다 라는 한 청취자의 평에 저는 남매라고 생각한다. 방송국에서 소개할 때 모자지간 사제지간 하는데 남동생이라고 하는 게 더 좋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주현미님은 수찬군이 우리 막내보다 더 어리다 라고 밝혀 김수찬씨에게 갑자기 작아진다 라는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김수찬씨는 주현미님과 자신의 공통점으로 액세서리 사랑을 언급했는데요. 김수찬씨는 주현미님이 액세서리 공개를 부끄러워하는 가운데 자신의 순금 액세서리들을 자랑하며 금이 좋은 기운을 주고 반지를 안 끼면 라이브가 안 되는 것 같다. 반지를 꼈는데도 라이브가 안 되면 그날은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한다 라며 취향 및 징크스를 공개했습니다. 주현미님은 이런 김수찬씨가 에너지가 넘치고 무한 긍정이고 주위 사람들을 정말 잘 챙긴다. 문자 메시지를 거의 매일 보낸다. 가요계에 있어 보물 같은 후배다. 그리고 이렇게 끼만 많은 게 아니라 노래도 잘한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심지어 친아들보다도 연락을 더 자주 한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김수찬씨는 이런 주현미님과의 문자창을 메모장에 비유하며 주현미님과 듀엣으로 부른 사랑만 해도 모자라 를 신지 누나가 커버해 주셨다. 그것도 주현미 선생님이 들으셨다. 제가 보냈기 때문 주현미 선배님과의 카톡방이 약간 메모장 느낌이다 라고 자랑했습니다. 김수찬씨는 오는 17일 입소를 앞두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요. 김수찬씨는 입소를 앞두고 방송이든 라디오든 다 때리고 있다. 가 있는 동안 팬분들이 리플레이 하실 수 있도록 단가 안 따지고 다니고 있다며 6월 7월에 방송되는 것도 있다. 미리 쳐놔서 그때 방송을 보시면 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신봉선씨는 이런 김수찬씨를 눈여겨보며 추석 방송에 김수찬씨가 나오면 소름 끼칠 것 같다 라고 반응을 했고 김수찬씨는 이것조차 가능성이 있다며 유쾌하게 받아쳤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수찬씨가 끼쟁이 면모를 보였습니다. 지난 13일 김수찬씨는 오늘 밤 9시 SBS 필 더 트롯쇼 프린수찬의 한국회 노래교실 오늘은 요요미 친구와 함께합니다. 1타 강사 프린수찬의 아무말 대잔치 기대하셔요 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김수찬씨가 신명나는 노래와 함께 귀여운 춤사위가 더해져 잔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팬들은 오빠 귀여워요, 의상 너무 잘 어울려요, 멋져요, 수찬비가 주룩주룩 여왕님 마음을 적시네 등 뜨거운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수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수찬씨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